2022년 올봄 지리산에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는 지리산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 4마리 어미곰이 새끼 6마리를 출산했다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밝혔습니다. 출산 산모 중에는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되었던 18살짜리 암컷도 끼어 있었습니다. 곰의 출산으로 따져봐서 굉장히 노산인데요. 사람에 비유하면 거의 60세에 육박하는 할머니 연령에 출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깊숙한 지리산 계곡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4마리의 암컷은 한 마리당 한두 마리 새끼를 낳은 거죠. 출산 시기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쯤 되는데요. 400g이 안 되는 손바닥만한 워낙 작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출산 사실을 파악하는 건 새끼가 굴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5월쯤 됩니다. 이때 새끼 무게는 3kg 정도에 도달합니다. 암컷 무게가 40kg에서부터 125kg까지 나가니까요. 어미 무게의 100분의 1에서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새끼를 출산하는 거죠. 물론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서요. 작은 수컷이 60kg 정도 되고요. 큰 수컷은 200kg 정도이거든요. 수컷 평균 무게는 135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새끼는 어른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너무 작아서요. 빠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을 단축하고 아주 작은 새끼를 낳는 까닭이 있겠죠. 임신한 암컷은요, 몸에 비축한 에너지만으로 동면 중에 뱃속의 태아를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컷에게 너무 부담 가는 일이죠. 암컷이 일찍 작은 크기 새끼를 출산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요. 어미와 새끼 모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짝짓기는 한여름 울창한 숲속에서 4살 이상의 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짝짓기가 끝난 수컷은 돌싱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고요. 새끼 출산과 양육은 암컷이 홀로 맞습니다. 암컷은 3살짜리도 임신 가능하지만요. 흔한 일은 아니고요. 임신한 암컷은 7개월이 남짓한 임신 기간을 거쳐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요. 곰은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환경이 나쁘면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걸 호르몬으로 지연시킬 수 있고요. 환경이 열악하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아예 수정란을 흡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건조 지역에 사는 캥거루 역시 착상 지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쁠 때 엄마부터 살아야 새끼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행기에서도 유사시에 산소 마스크를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 아이들을 씌우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까닭입니다. 기동력을 갖추면서 암컷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일단 어미 생존율을 높이는 곰과 캥거루는 자신의 몸집에 비해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새끼를 낳습니다. 곰보다 캥거루가 사는 지역이 훨씬 열악하니까요. 캥거루는 태반 발달이 아예 불완전해서요. 아주 일찌감치 출산하고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새끼를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젖을 먹여 기르는 불완전 태반 동물로 발달한 거죠. 임신한 반달 가슴곰은 어디로 갈까요? 가을에 실컷 먹어서 몸집을 불리고는 어디 편안히 발 뻗고 누울 자리를 마련해야겠죠. 땅에 구멍을 내거나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요. 속이 빈 나무를 파내거나 통나무 구멍 같은 햇빛이 잘 드는 굴이나 또는 진짜 굴에 들어가서 11월부터 3월까지 동면합니다. 동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겨울에 출산하는데요. 잠깐씩 깨어나서 수유하고 또다시 비몽사몽 상태로 새끼와 함께 잠을 잡니다. 봄이 되면 훌쩍 마른 어미가 굴 밖을 나오게 됩니다. 새끼에게 수유기는 4개월 정도인데요. 그 후 다른 먹이를 먹으면서도 엄마 젖도 병행해서 먹는 시기가 2년에서 2년 반 정도인데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홀로 살아갈 능력이 갖춰집니다. 새끼가 독립하는 시기는 2살에서 3살에 이르러서입니다. 자식을 성장시킨 암컷은 또 다른 임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암컷은 3년 정도의 간격으로 새끼를 낳게 됩니다. 야생에서 수명은 대개 25세 정도인데요. 동물보호소에서 기를 경우에는 44살까지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아시아 흑곰을 말합니다. 원래 아시아 산인데요. 수목 생활에 적응하고 우리나라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이란, 인도 북부, 중국 북동부, 또 극동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대만에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몸은 까만 털로 덮이고요. 앞가슴에는 반달 모양의 V자형 흰무늬가 두드러지는 이 곰은요. 단군 신화에 등장하죠. 우리나라의 사람이 거주하기 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동물입니다. 빙하가 한창이던 빙하기에 한반도는 영구 동토보다 저위도에 위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 때 빙하를 피해서 남하한 동물들에게는 활동하기에 쾌적한 장소였던 거죠. 한반도 북쪽에는 털 매머드가 살았었고요. 빙하기에 한반도에 거주하던 70만 년 전의 곰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